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의 AI 확산 조짐으로 대규모 매몰 처분이 이뤄지는 등 자치단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AI는 특별 방역 체제를 해제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AI 상시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창원의 농촌 마을에 물길이 끊겨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남FC가 이번 시즌에서 외국인 선수의 활약과 감독의 용병술에 힘입어 15경기 무패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자치단체마다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 기장군에서는 추가로 닭 집단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오늘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마녀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군의 한 토종 닭 사육 농가. 이리저리 도망치는 닭들. 인에 잡혀 자루에 담깁니다. 이 농장은 AI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에서 3km 떨어진 곳. 여기 닭들은 AI에 걸리지 않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매몰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수로 안 줬지요. 그래 지금 사람들 술로 먹고 있었으니까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사실적으로 그쪽에 뭐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1년 동안은 오늘 못 먹고 살았고요.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같은 곳에서 달걀 공급받은 기장군과 양산시에서 신고된 AI도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농장에서 지난달 29일 달걀 공급받은 기장군 내 또 다른 농장에서도 닭이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확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 군에서는 선제적 예방 조치로 살처분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예방 차원에서 오늘만 닭과 오리 마녀 마리를 정화조에 담아 기장군 소유 야산에 매몰 처분했습니다. AI 판정을 받은 농장의 닭과 오리 4,200여 마리도 오늘 새벽까지 작업해 모두 땅에 묻었습니다. 종식선은 하루 만에 다시 발생한 AI. 닭, 오리 사육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례적으로 이번 달에 발생한 데다 특별 방역 체제가 해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AI 상시 방역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육 중인 기러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양산의 농가입니다. 양산시는 이 농장을 포함해 군산에서 들여온 닭을 분양받은 양산 14곳 농장 닭 944마리를 매몰 처분한 데 이어 반경 3km 이내 24농가 8천여 마리를 추가 매몰 처분했습니다. 출입 제한에 이어 소독 장비까지 설치하며 방역을 한층 강화했지만 이례적으로 6월에 발생한 AI에 김해, 밀양 등의 닭과 오리 사육 농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AI 특징도 제가 이제 여름에 더 얘는 또 내합니다. 100% 가는 게 없거든요. 무엇이든 간에 방역 차원에서 이제 출입을 제한하고 모든 걸 지금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양산, 의령 등의 거점 소독시설을 가동하는 등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년에 주로 발생한 H5N8 유행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길어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75개 공동방제단과 축산진흥인구소 보유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하여 지난 2014년 7월 말까지 이어졌고 2015년에는 6월 초순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 달에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상시 방역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경남 진주에도 군산 농장에 오골계가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선제적 매몰 처분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요즘 가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창원의 한 농촌 마을은 물길이 끊어져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변 터널 공사가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건설업체는 물길을 이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60여 가구가 사는 한 농촌 마을. 모내기가 한창이어야 할 논이 말라붙어 모래가 흩날립니다. 논에 물을 공급해야 할 저수지는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내기를 못 한다고. 물이 한 이런 말라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가. 마을의 유일한 상수원인 계곡 물길이 끊어져 빚어진 일입니다. 2년 전 터널 공사 이후 마을 수로가 놓인 계곡에 물이 줄어들더니 이젠 생활용수도 구하기 힘듭니다. 주민들은 양수기로 개울물을 끌어오고 지하수를 퍼올려 겨우 버텨냅니다. 터널 공사하기 전에는 예, 우리 주민들이 식수도 많껏 쓰고 뭐 농사에도 물이 양껏 들어갔는데 잘피를 미루고 깝깝합니다. 터널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는 터널 공사가 계곡물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했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체 수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완료되기 전에 협의가 됐던 부분하고 지금 또 요구를 하는 부분하고 공사비가 따블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해서 더 해달라고 그랬니 지금 와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하고 건설회사를 믿고 공사가 끝나길 기다린 주민들은 물길이 사라진 데다 가뭄까지 겹쳐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이번 시즌에 15경기 무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마이컹의 눈부신 활약에다 김종부 감독의 용병술까지 더해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올 시즌 들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경남FC. 어제 부천FC를 홈으로 불러 2-1로 역전승을 거두며 15경기 무패란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2014년 대전 시티즌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대기록 달성의 핵심은 외국인 선수 말컹. 어제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내줘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말컹은 현재 11득점 도움 2개로 K리그 챌린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FC 오늘 신기록 달성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또 다른 무패 기록 비결은 김종부 감독과 선수들의 찰떡궁합입니다. 김 감독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화려하지 않은 선수들을 이끌며 강팀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코칭 스텝과 선수단, 프런트까지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15경기를 치른 경남FC는 승점 39점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부산보다 11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는 29경기. 이 같은 경기력이 이어질 경우 일부 승격은 유력해 보입니다. 이대로 쭉 경기하다가 1부리그로 승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FC 파이팅! 김종부 감독 부임 뒤 무패 행진을 달리는 경남FC. 신기록 달성 행진과 K리그 클래식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훈입니다. 무릎 부상을 당한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의 재활을 돕기 위해 중국 국가대표 선수가 간병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은 스포츠 선수의 동료애와 우정을 최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오사라 선수. 지난달 29일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입원했습니다. 간병하는 사람은 전 중국 핸드볼 국가대표인 왕 루이젠입니다. 지난해 은퇴한 왕 선수는 오 선수를 보기 위해 중국에서 왔다가 오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귀국을 미루고 간병을 자청했습니다. 친구 다셔서 나도 그런 거 재활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돼. 그 당연 친구잖아요. 당연하지 도와줘야 돼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두 사람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각 소속팀인 중국 상하이시와 광주시가 교류를 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26살 동갑내기는 1년에 두 번 친선 교류에서 만나고 전화나 문자로 우정을 다졌습니다. 놀래기도 놀래고 이제 운동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돼서 울기도 울었는데 또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 때 힘도 돼주고 덕분에 이렇게 우울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선수가 재활을 마치는 4개월 동안 계속 간병을 하겠다는 왕 선수. 국경을 넘어선 스포츠 우먼의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남농협이 해마다 하반기 하던 신규 직원 채용을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농협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지역 농축협 정규 직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시군 단위별로 원서를 접수합니다. 경남농협은 올해 하반기에도 신규 직원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거제시 옥포동에서 출근길 대우조선 해양 통근버스길이 축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40살 양모 씨 등 2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변경하던 3.5톤 화물차와 통근버스가 충돌했고 뒤따르던 통근버스가 또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2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최근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를 5년 앞당겨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은 15조 6천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에 투입하고 김해와 전남, 해남 등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해 시민단체들이 가칭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명칭을 김해 부산고속도로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해 여성회와 YMCA 등 김해 시민사회단체는 부산 외곽 고속도로는 총 연장 48.8km 구간으로 이 중 김해시 통과 구간이 27km여서 전체 노선의 5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명칭에 부산시 지명만 사용하는 것은 경남도민 정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50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창원시 예곡동의 자택 앞 도로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와 마주치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약 10m 정도 거리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